예. 그다음에 구사요와 유고효. 구사요입니다. 서건자하야 득금시나 이간정하니 기란이라. 상활 이간정길은 미강야라. 자, 구사는 서건자. 씹을 서자. 하늘 건자, 마늘 건자. 자자는 이게 그냥 그 뼈에 붙은 고기 자자예요. 이게 지금 뭔가 고기 육자에다가 왼쪽 왼, 오른쪽에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붙은 고기예요. 마른 고기가 지금 뼈에 붙어 있다.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거 뜯어 먹으려면요. 애 먹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마른 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지금 씹어 먹으려고 하는 해인데 득금시나 금 황금과 화살. 사실은 황금은 건깨고 이 시는 가미시 화살이 감기려네. 그래서 천수 송뭐 이런 것들을 천수송이라고 할수 있고 어떤 황금 화살을 황금 화살이란 건 하늘의 천명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으나 이 간정 어렵게 고든 것이 이로우니 기란이라. 지금 우리가 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어 먹는다는 거는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건도를 익히는데 건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조금 붙은 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새를 잡는 금시 이걸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기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강야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빛날 수가 없는 거죠. 뼈에 건자는 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는 것은 하늘학을 배우면서 겪는 어려웠고 힘든 과정을 말한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지만 하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건은 중천 건깨로 하늘의 뜻 진리를 상징하고 자는 뼈에 붙은 마른 거기로 성인의 말씀을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호. 서근육하야 득황금이니 정염은 무구리라. 상활 정염무구는 득당예라. 6호는 서근육. 예. 말을 건자 고기육자. 마른 고기를 씹어 먹어서 이제 진짜 고기 나온 고기를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득황금, 예, 황 누를 황자 세금자 누런 금을 얻는 것이라. 누를 황자는 괴로는 뭐예요? 예, 곤깨. 금은 건깨. 그러면 지천 태깨가 나오죠. 지천 태깨 음양이 통하는 교합하는 이런 지천태계를 얻는 것이니 정여. 그래도요, 위태로움에서 곧으면 여. 정여. 곧지만 위태로우면 허물이 없는 것이라. 정여무구는 득당이라. 그,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지천태계를 얻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태로울 여자가 왜 나오냐. 중천건께에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라 하잖아요. 그 여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하루 종일 건건하지만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 하나 위태로움 여하면 항상 위태로움과 근심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 사람들과 더불어 잘살수 있을까? 이런 걸 근심하잖아요. 그런 근심입니다. 하면 허물이 없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건육은 마른 고기를 씹는 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얻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성인의 말씀을 온전히 익히기 때문에 비록 위태로움은 있으나 허물은 없는 것이고, 고기육은 살코기로 성인의 말씀을 넉넉하게 씹어 먹는다는 걸 상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효를 쭉 살펴봤잖아요. 이 육효 활의 사합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씹어서 합할합자. 이제 씹는 거를 그냥 씹는 게 아니라 뭐요? 음식지도 진리를 씹어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씹어 먹기 위해서 초유에서 구교멸지. 아직 진리를 씹어 먹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교멸지하면 무고예요. 근데 이큰 죄를 짓지 않으면 초효도 되는데 상효까지 가면 하교멸이니 이 공부를
서부, 서석육, 서건자, 서건육이라는 이러한 진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독을 만나는 상황에서 씹어먹지 못하고 그 악행을 계속하면은 하교멸이 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64개를 이렇게 풀면서 마지막 나오면서 에필로그인데요. 그 64개 제가 이 책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책을 이제 쓰고 64개에 대한 의미들을 밝히면서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주역을 접근하고 또 일반인들이 익숙한 카드 형식으로 또 합으로서 만들면 어떻게 했냐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디어가요. 그전부터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64개를 가지고 마음 힐링 카드를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64개를 이해하는 수준도 그렇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공부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내고는 이 책의 내용들 중심으로 또 진짜 64개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64개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다가올 수 있게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64개 주요 64개 메타 카드라는 이름을 지어서 64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한 사업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 사회적으로 뭐 아로마하는 인사이트 카드도 있고 뭐 또 주역의 뭐 타로 카드도 있고 다양한 종류 서양 카드도 있고 있잖아요. 주역 카드 있고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거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역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담아보자. 그림에. 그래야 카드의 의미가 있지.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주역의 괴상, 괴사, 단사, 대상사, 효사, 소상사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만들어낸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카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길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합계를 이 카드 이름도 서합도라고 했어요. 서합도. 음식을 씹어서 합하는 도다. 이래서 지난 앞에 봤잖아요. 이용 오견이라. 그저 계산에 나오는 거. 그리고 요 그림 있죠? 턱이자. 턱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요것은 껍데기예요. 서부 껍데기를 씹는 거. 요거는 살코기를 씹는 거예요. 요거는 건자. 또 책을 씹어 먹는다고 책을 입으로 넣은 거예요. 제 책을. 그래야 형이상학적 의미가 살아났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이빨같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요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그러면 뭐예요? 살래 있게 보이죠? 살래 있게에다가 이렇게 쏙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래 있게 요 그림이 또 나와요.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살래 있게에 이중 유물일세 왈 서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초요에 구교멸지 발의 형태를 채워서 발뒤꿈치를 멸하고 그 다음에 하교멸이 칼을 채워서 목에 멸이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서합계도는 자 음식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해설한 거예요. 가볍게.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다. 그러나 서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 그죠? 서합이 어떤 게라는 건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 잘 씹어 먹는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는 거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과해서요. 알죠? 불과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솥이 활날 태워서 솥뚜껑이 있어요. 솥뚜껑이 막 달아올랐어. 솥뚜껑이 뜨거운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살 잡겠죠. 잡아도 뭘 가지고 잡겠죠. 근데 솥뚜껑이 뜨거운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먹으려고 덥석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그냥 뚝 들어붙어가지고 그죠? 자기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공부일수록, 그죠? 그것을 알고 이렇게 쓰면은 자기가 안 다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덥석 잡는다고요. 나는 그런 게 조금 주역에, 우리가 주역 경문들이 다 있잖아요. 이 경문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쓰면은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지금 주역 글자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가, 그죠? 안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 보면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발표할 때 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역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100% 여러분들 마음에나 정확하게 그 100% 해석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냥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강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쓰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넣습니다. 서합계는 우레와 번개가 함께 치고 있는 것으로 성인의 말씀을 씹어서 합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의 감옥인 심옥을 통해, 이게 심옥이에요. 원래 여기다가 옥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옥사 이렇게 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의 욕망인 살갗을 씹어먹는 것은 살갗요. 처음에는 허물이 있지만 진리를 없애게 되는 한계 되는 것이죠. 고기가 조금 붙어있는 마른 고기는 어렵지만 길한 것이고 하늘의 진리인 근육을 먹어야 된다. 발의 형태를 신고 발 뒤꿈치를 자르는 것은 작은 경계로 자신을 살리는 복이지만 머리에 칼을 차고 귀를 자르는 것은 죄가 커서 풀 수 없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교멸이, 그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서학교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짧지만 서학교에 이렇게 강의 말씀드리고 질문하셨겠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 그래서 요 주역 메타카드는요, 요 책하고 메타카드하고 그다음에 해설서 또 하나 할 거거든요. 요것도 좀 크게 얇게 해서 세 종류로 이렇게 해서 주역 64개 공부를 하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공부를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에는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역의 경문 여기 몇 구절 있죠? 이런 거. 이중 유물 일세 이런 말 있죠? 또 이용 오개다.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또 하교멸이 또 뭐 서부멸비 이런 키워드를 또 넣어가지고 원문도 익히고 한글로 번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해설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